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이 밤에 저녁 예배로 모이신 우리 중부 가족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비록 방송으로도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며 시작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목주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우리 신앙을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의 보혈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을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 아멘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인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다.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무엇이나 주님께 아뢰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뢰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렇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오륙남전도의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륙남전도의 헌신예배를 위해서 김동석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미미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고난의 자리에까지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륙남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이미 때 저물어 날이 어두워 환영받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시고 교회에서도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사회활동할 때부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저질렀으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때 저물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남은 인생의 후반에 흉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익어가는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지만 쉬지 말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오랜 세월 만성적 질환으로 그리고 2년 넘게
코로나 감염 질병 기간을 견디면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 고난으로 힘에 겨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고통 고난에서 해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고통과 고난 중에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고난의 때에 더욱 귀를 기울여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돌이켜 이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흠뻑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우리의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도 지도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그 자신이나 소속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살상하는 전쟁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증거하게 하시옵고 이곳 예배처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 구약 64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제 오륙남전도 회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동노회장님이신 천성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제 천성배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부득하게 녹화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불판자는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예. 은혜로운 우리 원주 중국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했는데 그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어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김미열 목사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실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즉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문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연결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지어져 갈 때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해를 거둬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를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는 적군의 피였지만 그 피는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피를 많이 흘린 자는 하나님의 죄를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 모든 사람들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전 건축에 대하여 열정이 있고 필요한 모든 돈이 있을지라도 이 생명의 피를 흘리겠다면 그룹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에 대하여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깨끗한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들 중 하나를 내가 택하여 그를 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순한이란 이 말은 면누하라는 말인데 안식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안식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전파하려면 하루에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라도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면 온순한 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온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 주고 쉴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복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따라합시다.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안식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겠습니다.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는 나에게 안식을 주고, 물론 궁극적인 안식은 주님처럼 보고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안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 안식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가하기를 평온을 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온이란 말은 누아브라는 말인데 휴식하다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건은 움직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정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곳에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내에서 옮겨오다가 오벤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옮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휴식을 주는 사람으로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쉴 수 있는 사람, 휴식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8,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시었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넣으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통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은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온함을 주는 자리에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말씀합시다. 평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휴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휴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휴식을 주는 사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로 바세르가 낳은 아들입니다. 위로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도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사람들과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솔로몬과 같이 평화스러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제로부터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그들의 몸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하여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순한 사람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평화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 휴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헌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직도 아버지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아름답게 금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피해 하여 깨끗한 소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순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평온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같이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아버지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썸의 그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든든하게 아버지 건축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막에 나오는 기도 제목처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성배 목사님의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륙남전도의 회원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항상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월 10일 세례식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자녀로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랬듯이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나의 잣대로 늘 저희들의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삶 기준 속에서 우리는 통찰하고 기준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저희들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믿음을 먼저 저희들이 채워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안식처를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안식처를 짓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안식처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여도 저희들의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먼저 안식처를 짓는 평온한 마음, 또한 평화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먼저 오륙남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륙남전대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달란트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이 있지만 그 인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저희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힘들지만 채워가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0일부터 세례식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과 부활절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나 자신을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중생이 될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정운영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아침 시간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 오륙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 오중남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선성배 목사님이 계획대로라면 이 단상에 서셔서 제들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고통과 질병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회에 저희 원주 중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의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영광 나타내게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성배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확진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관계로 또 동영상을 또 이렇게 받아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동해로 주문진의 동해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강동 노예를 잘 이끄시면서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6 남전대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내에 아주 중요한 믿음에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많이 존경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헌신과 또 이후에 삶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16명의 우리 멤버들이 나와서 한심으로 이 찬양을 찬양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가사가 그쵸? 마지막에 특별히 한 박자씩 힘을 주면서 어찌 찬양 얘기하는데 이 가슴이 그냥 쿵쿵쿵 마음에 같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기도하신 우리 김동수 집사님 기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또 홍콩 기도하신 우리 정 집사님 기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전 집사님 교수님이라서 다르십니다.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 높였는데 앞으로도 우리 5.6 전도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5.6 전도회의 그 안식처와 또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5.6 남전도회 회원의 그 연령의 교회가 잘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앞에 감고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집중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권사님, 장로님, 또 교구 목사님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해당되는 분이 나와서 헌신하고 계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 이제 문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 학생들, 청년들 문답을 했고요. 또 수요예배 때는 없나요? 유아세례 문답 없어요? 다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유아세례 문답하고 청장년 문답이 토요일 날 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육 잘 받고 문답에 빠지면 그냥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답하고 세례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사단이 제일 시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데 이런 일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자기 구역과 교구에 속한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축하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기간별 일례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별 연합구역 예배 온라인으로 금요일 날 있습니다.
7시 30분에 이제 우리 교구 권사님 또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그 교구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현장에서 모이고 가족들은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교구별로 진행되는 이 연합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또 새로 오신 분들 소개도 하시고 또 올해 만에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이니까요. 이제 또 온라인은요, 이게 저 마스크를 벗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제 시간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 임명받은 분들 있고요. 또 등려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성만 성도님, 이혜진 자매님 이렇게 우리 다음이 너무 예쁜 딸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딸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그 성수동 꿀꽈배기 예, 개업한 가정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 꽈배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꿀꽈배기를 드시고 싶은 분은 예, 여기를 좀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초기니까 예, 먹기 싫어도 좀 같이 가서 좀 사 먹고 이래가지고 초기에 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좀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원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인데요, 우리 12교구에 이금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중앙동부터 있던 집사님 부부신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 거의 못 오십니다. 우리 김영기 이금희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금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희문 선생님이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호 예배를 가게 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고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여러분 또 함께 동참하시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입니다. 5월 9일, 10일, 11일 2박 3일 동안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제 줄여서 목장 기도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기도회입니다. 우리 보통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이는 기도회인데 다른 교단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단의 아주 영적 자산에 속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매년 5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5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동안 홍천에 있는 대명 리조트 그 큰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 한 3천명, 4천명 들어가는 홀인데 거기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강원도에 있는 교회가 이 개예배 찬양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지시를 하면서 원주 중부교회가 이 찬양을 담당하라고 이렇게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회의 찬양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 홀이 워낙 커가지고 한 1, 20명 서가지고 들게 하네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제 주일날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한 40명 쓰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존 성가대원들이 이제 안 하는 분들 치고 있는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나오면 70명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성가대를 하신 분들 중에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좀 소리가 좀 된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들어도 저분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찬양 사역팀 팀장 장로님 이제 김병철 장로님인데 김병철 장로님께 파트별로 지원을 하시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찬양 사역팀에서 성가대 기본 멤버십에 플러스 한 20명, 30명 되면 80명이든 100명 되겠죠. 기존 성 인원을 해서 연습을 해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개회배가 이 5월 9일인데 월요일인데 4시입니다. 4시. 그러니까 낮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찬양하기가 아주 이 멤버십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는 이런 특별한 좀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 혹 요때 이제 휴가를 좀 1년에 휴가 좀 쓸 수 있잖아요. 휴가 쓸 수 있으니까 혹 요날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휴가를 좀 내셔가지고 좀 헌신을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찬양대원들이 좀 많이 헌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휴가를 좀 내셔가지고 그날 좀 헌신하시면 예, 특별 휴가를 냈는데 휴가비가 필요하다.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신청을 진짜 드려요 제가.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께 이거는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기지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행사에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2022년 목장 기도의 개입의 찬양이 이제 딱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또 그런 예, 총회 속에서 기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오늘 여기 쓰신 분들은 다 자격이 될 것 같아요. 어휴, 남장들이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든 우리 찬양사회팀 장로님께 좀 문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예. 5월 9일 목장 기도의 개회배 그리고 또 찬양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가서 영광의 찬양을 돌릴 때 모두 은혜 받도록 예,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 또 이렇게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강구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역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륙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